누리고하다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정재기 위원장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몸이 안 좋으셨어요. 4월 17일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미옥 위원장도 오셨네요. 자꾸 옆에 많은 분들이 편찮아서 우리 변성진 위원장님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기가 많이 편찮다고. 오늘 우선 허평한 우리 상임 고문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날이 안 좋은데도 많은 동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그 대종회장을 맡고 보니까 4월 달에는 주말마다 시제가 있어요. 그 회장이 되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여러분들하고 동참을 못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그거에 아직 가기가 좀 무리했지만 그래도 행사가 없으면 한 가보려고 했는데 함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조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노래도 부르고 각종 장기자랑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 당이 아직도 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는 정말 참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보안사에서 정보 지원을 하면서 그 대통령들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는 일했습니다. 그 당시 보안사 그 지방에 뭐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계급 낮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꼭 그렇게 못된 행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령부 핵심 요원들은요 소원이 잠 좀 실컷 자는 거였어요. 거의 밤 12시 퇴근하고 아침에 그 집에서 6시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각 분야의 문제점 발전시켜야 될 이런 내용을 발췌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그걸 고쳐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일을 했거든요. 그 정말 민간의 문민정치가 되면은 데모도 없어지고 나라가 아주 잘 조용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때 특히 호언 개헌 막 할 때 사실은 우리 육사 출신들 그 보안사 안에서도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압력 넣었습니다. 빨리 민간인데 넘겨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으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될 때까지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와서 국가보안부 연좌제를 폐지하면서 반대한민국, 반미를 넘어서 반대한민국 세력까지 큰 소리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받고 월급 받는 그런 나라가 돼서 제가 그이 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예편하고 이거 바로 안 잡으면은 이 대한민국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북한한테 적과 통일되는데 그러되면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한 일반 불쌍한 백성들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신념으로 제가 예편하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그건 분명히 북한 지령에 의해서 북한 간첩하고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연합해서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서 태극기 들고 전부 일어나서 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신념이라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가 합류했고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저 태극기 우리 애국 세력 덕분에 근소한 한 25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정말 잘해주길 바라는데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저 문재인이요 저 떵떵거리고 사삼에 엊그제 폼 자고 다녀를 보면서 내가 진짜 기가 차더라니까. 그래도 그 지지하는 세력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뭐 확고한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참모도 난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되는 핵심 정당, 정치 세력,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입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꿋꿋하게 다녀와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고 그 중심에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당원 동지들은 당원을 배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당의 기로가 이제 갈림길에 선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 잘 하시도록 하고 홍보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래도 꾸준히 홍보관 열면은 책임당원 일반 당원 당원 몇십 명이라도 확보가 되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프랑카드도 50만째 당원에 가입해 주세요 하고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전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동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이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 역시 나이를 이길 수는 없구나. 아무리 마음이 젊었다고 생각해도 몸이 안 따라줘요. 그 몸이 자꾸 둔해지고 서 있으면 좀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 집회에 나오거나 행사에 나오면 그 아침에 비실비실 하다가도 새로운 힘이 생겨.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건강을 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면 저는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혹시나 200살까지 살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사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100살 넘는 집에 문상을 가보면 상주가 하나도 없어. 아들, 딸 다 죽고 손자들이 상주야. 손자가 상주지. 자기가 놓은 애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먼저 갔어. 그 100살 넘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고 그 100살 훨씬 앞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세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죽어야 제가 완전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15일 날 그 비가 오는데도
정말 우리 서울에서 하는 집회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니까 저는 괜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그럽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괴로워요. 남을 미워하려고 그러면 지 마음이 먼저 괴로워.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무감각 해버리면 아무 건강에 이상도 없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괴롭다는 거 생각하고, 누가 자기를 미워하거든 그래, 나를 미워하느라고 너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미움받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웃으면서 살면 건강도 유지가 되고 우리 당의 당 동지들끼리 단합도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속리산에서 가진 당원 단합대회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비 많이 맞으셔서 혹시 감기 드시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또 휴식과 함께 피로를 푸시는 주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외출하셨습니다. 동아사 방문을 보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거의 다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반갑고 안타깝고 또 안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부디 건강회복하셔서 굳이 정치적 활동은 아니시더라도 활발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님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또 여전히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불리던 민주당의 위기가 사실 당대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당 자체가 부패 그 자체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으로 이제 핵심들이 줄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가 당대표인 정당, 당대표가 되려고 돈봉투를 돌리는 정당, 하부부터 상부까지 싸그리 다 부패한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쓰레기 봉투입니다.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바로 청렴 결백입니다. 어떠한 창대하고 멋들어진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고 한들, 어떠한 유혹적인 선동으로 국민의 지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한들, 청렴 결백하지 못한 정치인은 퇴출 대상 제1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돈봉투에 대해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국민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서 국민의 심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의해 300명의 의원 중에 과연 청렴 결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힘 청렴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즉 양당 절차에 매모되면 부패의 발생 가능성은 개인의 인성을 차치하고도 그 가능성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듯 정치인에 대한 교육은 바로 국민, 우리의 몫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곧 정치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민의를 수용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행복의 정치로 환원되어서 발전된 민주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독식하는 부패 양당을 심판하고 다당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기회가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분들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1년 우리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이 걸려도 진실을 밝혀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런 또 멘트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허평환 장군님께서 오늘도 고백하신 것처럼 보안사령관 때부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저는 1993년도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인도네시아 갔거든요. 그리고 1994년도 7월 9일 날 김성희가 죽는 걸 보고 아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그랬더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북한 사이트가 안 열리죠. 북한 사이트 열면은 위에 사이트입니다. 뜨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도 통용이 돼서 저보고도 인도네시아 비자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해가지고 북한 왔다 갔다 하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다 보니까 북한 사이트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노동신문 뭐 평양방송 다 모니터링하고 또 세월호 사건 때도 이제 다 모니터링하면서 아 이것이 대남공작이다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신문에 육사단장이 신병들의 그 대북 관계를 조사했더니 60%가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메모를 했더니 그 육사단장이 허평환 장군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허평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고 그냥 육사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했는데 그게 나중에 태극기 집회 나오고 허 장군이 알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육사단장이셨고 그거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안사령관도 되셨고 또 그러다 그만두시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나라 살리려고 하셨던 그런 경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말을 탄핵당하시면서 그 말을 할 때는 단순히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위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자유통일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걸려도라는 말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단순히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단합대회처럼 우리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굳건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결정적인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고 하니 일단은 선거구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이고 우리도 그렇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종북좌파나 이 기득권층이 우리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쉽게 어떤 그 제스처를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 하니 바로 SNS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원희 대표님께서 YTN 방송을 출연했는데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김두관이 나왔는데 그때 한 700명이었다가 조 대표님 나오시니까 1200명으로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김두관이 먼저 했는데도 그 편집 방송을 제일 먼저 조원진 대표님 거를 제일 먼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그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을 듣기보다는 나중에 편집해서 여러분은 자세히 들어서 연구해야 될 거니까 10분 전서부터 그 링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10분 전서부터 그 방송 실시간 방송을 계속 방송 들으면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당직자들은 다음부터는 내일 이제 그 3시에 있는 아시아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 내서 편집 방송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 중에도 그 실시간 링크를 계속 이렇게 각종 SNS에 보내면 뭔가 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분 전서부터 방송 10분 전서부터 방송 볼 때까지 여러분은 방송 틀어놓고 계속 그 방송 링크를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카페 이런 데 계속
퍼날러 주시는 그렇게 해서 방송 활동을 이 홍보 방송 활동을 계속 선거구 활동될 때까지 굉장히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없는 날은 이제 홍보관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홍보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 클럽을 열심히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석 이가 저 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번에 클럽에 테니스 클럽에 들었더라고요. 뭐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 공화당을 홍보하고 알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활동을 계속 해주시면 분명히 때가 오리라고 믿고 또 결정적인 때가 확 그야말로 업사이드다운 뒤집어질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합대회를 기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SNS, 홍보관, 그리고 현수막전쟁, 개인적인 홍보활동 충실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송이산 단합대회에 참여해 주신 상원 동지님 그리고 홍보 전단지를 돌려주신 동지님 그리고 현수막 개첩해 주신 상원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예, 약 2주 전 국민의힘 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을 통해서 청와대 송전망 체제를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평화소의 정신 8년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노동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관시설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할 국리를 했던 김정은의 노림수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 주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발언은 하였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는 과연 문재인 시체를 몰랐습니까? 정말이지 비굴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슬퍼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도 5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습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예방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구 사저 예방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언론지사화 되었는데 2016년 울산시장 재임 시에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한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박근혜 대통령님 예방을 취소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만나주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발 정부 측과 집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쇼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유스킹 그 YTN에 나가서 방송 전에 대한민국이 정말 일이 많다. 그 박지훈 변호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제가 한번 나가는데 이 이슈에 폭발적인 이슈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역동적인데 조금 그렇지 않은 말로 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도 중심축이 없고 야당도 중심축이 없다. 나라가 아무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의기관으로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의정치의 원칙에 의해서 뽑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야당이 양당 독식체제를 갖췄는데 그 이후에 이 양당의 행태들이 정치에 가장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 하나의 길은
부패의 길입니다. 부정부패.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평균 32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전체, 21대 국회의원 전체의 재산은 2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의 노예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형님 저기 주지 말고 우리도 좀 긴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본 사람이지만은 부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 감옥의 단물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돈 문제에 돈에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국회의원 할 능력 가지고 국가 이바지에서 돈을 벌든지 그렇다면 사기를 쳐서 밖에서 피해 자기 스스로 잘못하든지 그게 아니고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자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중심이 잡지 못하고 여야가 이렇게 전국 전체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은 자기 자리에 대한 엄중한 무거운 그 자리의 무거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그러한 권한이 있다시피 책임도 있고 그 자리의 중요성이나 그런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돈 받지 않은 유튜브나 시민단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 유튜브들 정광훈 목사 돈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 했어요? 우리 공화당 까기에 바빴죠. 돈 주니까 그냥 정광훈 목사가 다 옳다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죠.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사실은. 나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얇게 유튜브도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얇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 하면서도 공산 사회주의자들, 좌파들한테 욕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했냐고, 그 또 거짓말 합니다. 대구 목사님들 보고 목사 새끼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같은데 욕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고 연설에 남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고활동을 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창당할 때부터 허평한 장군님이나 저는 우리 공화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정당으로 바꿔야 되는 길이 뭔가? 돈에 자유로워야 된다. 그 자유롭다는 게 뭐 돈을 많이 거둔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당은 우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서 몇만을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으로 돌아온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의 감시를 다 받고 분기별 보고서를 써내고 우리 시도당도 그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비통장 쉽게 쓰는데 다 그 사람들 다 깨집니다. 통장 만들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한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초창기에 겪었다가 이런저런 풍파들을 겪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국활동을 돈으로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는 대한민국에 태극기 들었던 전체 애국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광훈 목사 쪽에서 돈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경재가 얼마 받았니? 뭐 변희재가 얼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시민단체 유튜브가 애국활동 시민단체 유튜브가 내 돈 안 받은 사람 내 돈 안 받은 유튜브 있느냐고 그래
두드렸던 분이 그분 아닌가요? 예우활동은 우리 공화당 같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스스로 자생했듯이 자립도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러면은 국가의 보조금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애국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6년, 7년 동안 있었습니까? 돈 문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그런 문제에 감옥 가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 문제를 감시하고 서로 감시체제가 돼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동지들, 자유파 국민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애국은 열정과 애국심과 또 우리 공화당으로 보는 애당심이 애국활동의 근본에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가는 자발적 열정적 애국심이 시간은 좀 늦더라도 혹은 힘들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국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우리 공화당 뭐 정광훈 목사 쪽하고 전체가 합쳐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우리 지도부가 허평원 대표님 계신 우리 지도부가 왜 반대했어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앞장서서 가면은 결국 극단적으로 가고 그런 것이 결국은 애국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온다. 애국활동은 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절대 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왔던 사람들,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 돈 안 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번에 이런 문제들도 돈하고 연관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자유파 애국 동지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양당의 독식체제가 결국은 견제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여당 당대표 선출 경선에서 돈 봉투가 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이재명? 이심? 송심 아닌가? 송심 이심이 전당대회 때 다 얘기가 공공연하게 송영길 마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이라고 다 떠들고 다 돌아다니는데 자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정근이라는 사무 일부 총장이 누구 사람이라는 건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송영길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이 이해찬 사람이고 그 사람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가깝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권을 박살내느냐? 이러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독식, 오만, 좌파들의 습성, 자기들의 내로남불,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그냥 덮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20년 정권 잡는다고 공연하게 다 사실 그래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잡으면은 태양광 비리도 묻고 원전 비리도 묻고 돈을 주고받은 대장도 비리도 묻고 백현돈도 묻어버리고 50억 크롭도 다 묻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버리면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이 부정부패자들이 모여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롭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개입하지 말고 정치 개혁해라. 양단의 칼을 다 쓰라. 이제는 정치권에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발을 못 붙이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다 쳐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 개혁도 못해도 정치개혁, 국회의원이 되면은 절대 돈하고는 관련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개혁만 해줘도 그거 하나만 잘해도 어쩌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탄핵 중심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탄핵의 중심 세력들이 구태 중에 구태 인물들입니다. 김무성 수하들 똘마니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탄핵 6개월 전만 해도 회의 때 180석 얻는다고 표정관리하자는 놈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뭘 잘못했습니까? 전부 거짓으로 말이 만들어냈는데 가진 자들 중심으로 다 배신한 거예요.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 중심으로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거짓 탄핵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권 세력들의 반란이잖아요. 기독권 세력. 그것도 보수 기독권 세력들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을 한 거예요. 저가부지 돈, 저가부지 재산 1등부터 10등, 저가부지 국회의원들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이라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의 기초를 다 만드셨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국정 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하고 기독권 세력에 대한 엄청난 칼을 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노동개혁, 정교조, 불법화 만든 법의 노조, 민주노총 꼼짝 못하게 만들고 김정은 언제라도 초점 박살 내겠다. 김정은이 지금같이 까불었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을 불법을 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70년간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세를 졌던 그 뿌리들, 그 기독권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기독권 반란으로 몰아낸 것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저항했는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거기에 저항해서 만든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부패 세력, 그러한 기독권 세력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그냥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불법 거짓 탄핵 세력들이 정의롭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알고 있었고 거짓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진실 정의 투쟁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기독권 세력들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역대 보수 대통령이 가장 개혁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좌파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대통령의 역할, 개혁 대통령의 역할은 진정한 보수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을 한 겁니다. 진보자들, 좌파들이 보수를 그렇게 진보와 좌파의 논리로 보수를 그렇게 끌고 갔지만은 보수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자유파 행동하는 행동은 뭡니까? 기독권 부정부패 기독권 세력 내로남불 무능무책임 기독권 정치권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정치권 그런 세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의 대통령이든 그들이 과거에 문재인과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든 그들이 야당 대표든 그들이 여당 대표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기독권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동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작금의 혼란을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정권, 이렇게 무책임한 보수 정당을 처음 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재명 플러스 알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과 엮여있는 사람이 돈봉투들 또 돌렸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이 전개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부정부패를 손을 댈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문재인 정권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가면은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 못 잡는 거예요. 다음에 정권을 잡으려면은 확실한 부정부패 세력들하고 단절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약자의 나라,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밖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의 위난 시기에 우리 공화당이 6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만 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하고, 평화 거짓쇼에 대한, 평화쇼에 대한 저항 투쟁을 하고, 원전, 탈원전 반대 투쟁을 비롯해서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침탈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을 우리는 했고,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구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과정들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해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 우리가 어떠한 투쟁을 가지고, 어떠한 투쟁의 흐름을 가지고, 어떠한 투쟁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 스스로를 위대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이러한 큰 대의에 난국에 국가를 구하겠다는 이 구국의 정신, 이 구국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저는 오늘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정말 어려운 분은 우리 공화당에 노코를 하십시오. 우리 공화당에 놓고 하십시오. 일자리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이 그 죽음에, 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연락을 하십시오.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총선 1년 남았어요. 여러분 총선 1년 남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선거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자고요. 1년 동안 조지철 최고님 말씀대로 선거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역구에도 몇 명을 성공을 시켜야 되지만 전국적인 비례대표 도저히 양당에 지금 국민들 부글부글 끓는데 그동안에 태극기를 대변한다고 태극기 김조의 말대로 전체 우파를 통일했다, 보수를 통일했다 하는 정광 목사의 실체는 다들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예 우리는 정광 목사 상대를 안 했죠. 왜? 우리가 집회 안 하는데도 우리 공화당 욕하고 집회한다고 자기들 방해한다고 떠들어도 한마디 제대로 대꾸 안 해요. 왜?
결국은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애국의 길과 전 목사님이 가는 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총선 1년 남은 이 시점에 우리 당대표를 비롯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 고문님 또 최고위원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앙당직자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6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보자. 요즘은 또 이래요. 하,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는데 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안 부르냐고.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바꿔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 어떤 뭐 어떻게 엮여가지고 혹은 거기하고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만나가지고 편하게 다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은 자연스럽게 만남은 이루어진다. 뭐 어떻게 뭐 누구는 가더라 유영하고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할 거고 조원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막 대통령 오신다고 공식 집회하는데 뭐 어디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우리는 저는 비 와서 대통령 안 오신다는 걸 벌써 다 알았는데 그거 가서 카메라 갖다 대고 찍겠다고 또 간 사람도 있고 반성들 하세요. 반성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왜? 6년 그 뭐라고 그러죠? 출석.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결석을 한 번 하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당 관계는 우리 공카에 공식적으로 올려드렸어요. 2023년 4월 10일 최고위원회는 2023년 4월 8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당을 특별관리시당으로 지정합니다. 이한호 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간주 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산시당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2조 2항. 최고위원회가 부산시당을 특별관리시당으로 의결한 날로부터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역시 해임 된 것으로 봅니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2023년 4월 11일 지났죠. 변희룡 제1부총장님이 부총장의 부산시당을 방문 당무감사 및 당무이관을 했습니다. 이한호 위원장이 저한테 사퇴 사임서 제출을 했는데 저는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한호 위원장이 사임에 의지가 강하셔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월달부터 변희룡 1부총장이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새로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할 생각입니다. 변희룡 부총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집이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해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가시는데 경기도에 딱 100일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도 한 100일 동안 파견 시도유당 위원장을 맡아서 부산시당도 서로 간의 감정을 다 벗고 이한호 위원장님이나 전임 운영위원들이 우리 13개 시도당 중에서 가방 모범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시당을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임 운영위원 지도부나 또 새롭게 오는 운영위원 지도부들이 함께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부산시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나고 경기도당의 핵심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면은 2023년 4월 19일
오후 3시에 경기도당에서 당대표 주재 당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경기도당 아니 수요일날 2023년 4월 19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제가 주제로 당원 간담회를 해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임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4월 28일 부산시당 당원 간담회를 당대표 주제로 오후 4시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부산시당 당원 간담회를 당대표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5월달 첫 연석회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부산시당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니 박 그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출입 기자께서 5월 22일부터 5월 27일 동안 한미 한국을 방한합니다. G7 일본 G7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 회담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5월 23일 오후 3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1차 제니 박 조원진 토크쇼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오후 3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니 박 방한 한미 현안 문제 해법, 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걸 주제로 2시간 가까이 토크쇼를 할 예정입니다. 2차 토크쇼는 2023년 5월 24일 대구에서 오후 3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은 장소는 현재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5월 2일 우리 봉천사 방문했고 우리 집회도 몇 번 나오셔서 연설해 주신 문경 봉천사의 지정 스님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문경 체육관이죠. 문경 체육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이 가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각 시도당별로 300장을 보냈고 전체로 현수막 개첩이 다 완료된 걸로 합니다. 혹시 현수막 개첩을 덜한 분들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50만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 현수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막에 부족한 부분들은 시도당의 여건에 따라서 직접 좀 더 추가로 만드셔서 붙이고 당원분들이 붙이고 싶으면은 또 우리가 파일을 다 시도당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당원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수막은 정의당도 쓰지 못하고 진보당도 쓰지 못하고 다른 당들이 쓰지 못하는 현수막이 왜 50만 당원이라는 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전국의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알리는 것 50만 당원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당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4,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4만 9천 뭐 5만 가다 지금 현재 책임당이 5만 3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 당원 모집 여기는 50만 당원이 되는 그런 모집 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 당원 모집 운동은 홍보관을 통해서도 하지만 지금은 표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제는 당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
또 가는 식당이나 이러한 그 책임당원의 모집은 그런 방법의 모집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선거 총선 1년을 남겨놓고 우리 공화당이 도대체 우리 공화당이 뭔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뭔가, 또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린 이유도 이제 1년 남은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총선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비 오는데 뭐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속리산 법주사에 우리가 단합대회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조직 점검이에요. 속리산 단합대회 한번 하면 시도당 조직 점검 다 끝났어요. 조직은 동원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경기도당이 가장 어려운 과정에서 서울시당은 버스 4대를 완전히 풀로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왔고, 경기도당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버스 3대가 완전히 꽉 차서 왔잖아요. 이제 총선을 치르려면 우리 어떻게 치를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집회를 하되, 우리가 집회를 어떤 이슈로 가져가가 할 거냐. 여러분들,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극우 프레임부터 해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떨었는데 우리 공화당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정광훈 목사가 돈 주는 유튜브들은 떠들어요. 우리 공화당이 어떻고 뭐 언제부터 돈 받은 처문 놈들은 또 우리 공화당 얘기해요. 근데 어떤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 정광훈 목사 이 난장판에 우리 공화당을 끌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만큼 인식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공화당은 극우 정당이 아니다. 그런 인식 변화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금의 사태를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또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된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집회를 했을 때 또 우리가 극우 프레임으로 또 묻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집회가 동력을 일으키는 데는 또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 대신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당보 제작한 것 좀 나눠드리죠, 지금. 당보가 각 지역에 발송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보, 오늘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들, 당보, 홍보물 이 재고수량, 재고수량. 이거 여러분들 발표 안 합니다. 제가 왜 발표하면은 이게 워낙 지금 한 장도 없어서 난리난 시도당이 있는 반면에 그대로 있는 시도당도 있어요. 그대로 있는 시도당도.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는 조직에서 사무처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보 남은 거 관계없이 새로운 당보 있는 당보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당보는 그 다음에 홍보물은 빨리 소진이 지금 소진이 다 끝났거든요. 우리가 홍보물 몇 부 만들었죠? 지난번 이 홍보물을 지금 홍보물 다 돌리고 물론 뭐 각 그 조직위원장 사무실이나 뭐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홍보물 또 홍보물 제작할 거거든요. 당부 제작과 동시에 지금 당부는 제작 5만 부 작성에 다 보내줬으니까 이게 당부 소진해야 됩니다. 이제 당부 오면요 일주일 끌지 말고 완전히 소진을 해야 됩니다. 홍보관에서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부 모자라면 계속 찍어드리고 홍보물 모자 계속 찍어주는데 어떤 때는 대구는 지금 한 장도 없어가지고 당보 홍보물 돌릴 게 없어서 충북 당보 홍보물을 대구로 보내줘요. 그거는 뭐냐? 구상무 위원장이 돌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홍보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관 하죠. 당보를 매주 토요일 날마다
500장씩 돌리는 분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만. 지역위원장은요, 당보가 나오면은, 이게 당보가 시도당에 남아있다 하는 것은, 이거 수치스러운 얘기. 많이도 보내는 것도, 옛날에 20만 부씩 보는데 지금 5만 부 보냅니다. 5만 부.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홍보 안에 쓸 수 있는 당보를 제외 빼놓고는 다 소진해야 됩니다. 홍보물 여러분들 돌리는 홍보물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홍보물, 공약 조금 조정할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 저출산 문제 좀 조정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또 5만 부 제작해서 보내면은 소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을 읽어보고, 이거 홍보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이 홍보물 안에 굉장히 좋은 용어들, 좋은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홍보물 당부 배포는 저는 뭐 당보 떨어졌다, 홍보물 떨어졌다. 지금 여러분들 당보 홍보물 보내준 게 100일 됐습니다. 100일. 100일 동안 아직도 당보가 그대로 있다 하면은 그 반성해야 됩니다. 이 당보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의 정말 피나는 그러한 당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보 계속 만들고 홍보물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당보 홍보물 좀 배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당보도 글씨를 좀 많이 키웠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보기 편하게 글씨를 많이 키워서 내용도 알차게 잘 돼 있으니까 당보 잘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당보는 여러분들이 날을 잡으셔야 돼요. 대구에 그 조선선비라는 분은 IMF가 이거 코로나 때 뭐 기업하는 분이에요. 공장을 하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공장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토요일만 일요일만 되면 아예 하루를 빼고 골목골목 다니면 다 돌려요. 근데 어제 사진 올렸는데 그 돌려온 사진 세 장 중에서 두 명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더라고. 두 명이 그것도 제가 문자 보내줬다고. 사진 올린 중에 두 사람이 제 지역구에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느껴야 돼요. 돌려보면 압니다. 당보 돌리고 홍보물 돌려보면 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간다. 그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 스스로 느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패배감이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성우 전 최고위원하고 석유림 양 유림TV 두 분이 29일 11시 반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구의 아젤리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